표준은행과 표준화폐의 사업화와 그리고 사업팀 관련해서도 조금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곳은 구상 중인 내용입니다. 구상도 한번 정리를 하죠. 첫 번째는 뭐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 표준은행이나 표준화폐는 전자권의 하나의 모듈이에요. 전자권 기반 위에 동작하는 시스템이고 역시 7월경부터 사업팀을 구성하고 사업화를 추진하려고 하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팀이 제대로 구성되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만큼 추진된다면은 예상하는 것만큼 추진된다면은 아마 2021년경에 경부터 아마 어떤 성과가 도출되지 않겠는가. 성과 도출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요. 팀이 제대로 구성된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사업팀이라고 하면은 일단 이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나. 시스템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리고 사업 목표도 잘 파악하는 목표를 정확히 파악한 인력풀의 구성입니다. 인력풀이 구비된다는 것이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면 그렇다면은 2021년부터 성과가 도출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사업팀이 구성될 만한 인력풀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표준은행과 표준화폐는 하나의 표준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자치단체가 커스터마이제이션 할수 있도록 표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가령 한국에서 우리 표준화폐를 받아들여서 한국의 암호화폐로 이용한다거나, 혹은 경기도가 자기 자치단체의 지역화폐로 이용한다거나, 혹은 고용노동부가 노동부가 어떤 교육비 직업 용도로 쓴다거나 하는 거예요. 표준화폐는 그 자체가 암호화폐이자 그 자체가 프로그래밍이죠. 지적인 프로그래밍입니다. 인텔리전트한 프로그램이에요. 인텔리전트한 프로그램으로 코딩을 진행을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표준화폐가 구체적으로 쓰일 수 있는 예시로서 표준은행이 하나 실시로 제공되는 그렇죠? 실시로서 표준은행을 지금 코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비유하자면 구글의 안드로이드폰과 비슷한 존재라는 거죠. 안드로이드폰은 삼성에서도 만들고 뭐 화웨이도 만들고 여러 군데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글이 또 안드로이드폰을 만드는 것은 어떤 하나의 시범 케이스로서 보여 만드는 거죠. 표준은행도 마찬가지. 표준화폐가 사용될 수 있는 한 가지 시범으로서 표준은행을 만드는 것이고, 이 시범 예로를 참조해서 각 국가나 자치단체나 기타 조직에서 기업에서 표준화폐를 이용한 다양한 응용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표준은행은 우리가 지금 코딩하고 있는 거죠. 우리 코딩의 목표는 어떤 환전 과정 없이 전 세계 어디서든 국적에 상관없이 은행 계좌를 쉽게 열고, 그죠? 그리고 누구와도 거래와 결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눈에 보이지 않게끔 외환시장의 환전 알고리즘이 다 적용이 되죠. 그래서 내가 한국인 가령 한국인 홍길동이 일본 편의 편의점에서 구매하고 지불할 때 그때 홍길동은 굳이 일본 엔화가 없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없다 하더라도 한국인 홍길동이 표준은행에 계좌가 있다면은 그 표준은행에 계좌에 있는 돈에서 자동적으로 환전 과정이 발생하고 자동적으로 지불이 발생하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자동적으로 엔화로 받거나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화폐로 받을 수가 있도록 그렇게 코딩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준은행의 영업 영역 역시도 기존의 신용카드나 외환시장, 시중은행 등의 예금과 대출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거래 수수료나 결제 수수료가 없고 각종 수수료가 없고 그리고 예금과 대출 간의 차이인 예대마진, 그죠? 디파짓 마진이라고 표현하죠. 론 디파짓 마진, 론 디파짓 마진. 예금 이자와 대출 이자 간의 차이가 굉장히 작죠. 왜냐니까 예금 이자는 높고 대출 이자는 낮을 수밖에 없어요. 표준은행은 기존의 은행과 달리 사람이나 건물이나 자산이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코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업 영역은 기존의 시중은행 등에 비해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제시할 수 있겠죠.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예상이죠. 예상은 마찬가지. 예금 자산의 운용 이득. 그다음에 투자 수익입니다. 그리고 대출 수익이죠. 그래서 예금 이자를 지급 차감한 거 빼기 예금 이자 지급, 이것이 영업 이익입니다. 그죠? 영업 이익이 아무래도 기존의 은행들보다는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하고, 사업팀을 만약에 구축한다면, 사업팀이 구성된다면 그런다면 이 팀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 일단 계획입니다. 예상이고 계획인데, 비영리 표준화폐 기구 같은 것들 하나 구성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구를 통해서 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기관 등의 표준화폐를 설명하고 그리고 보급하고 이용 방안을 안내하고 등등이죠. 각국에. 그래서 194개 IMF 가입에 있는 IMF에 가입된 194개 국가들 각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표준화폐를 이용하는 방법 등등에 대한 설명과 확산을 하고, 그리고 이 표준은행을 표준은행의 확산을 위해서 표준은행이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이용될 수 있으려면 일단 전 세계에 지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느 한 국가에 본점이 있어야 되겠죠. 어느 한 국가에 본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국가의 금융기관 설립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설립된 금융업체 조직이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한 기관을 설립하는 과정, 그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수 있겠죠. 진행된다면은 사업팀이 구성된다면은 아래 이 두 가지를 추진하고, 그래서 목표하는 바는 2021년경 내년입니다부터는 1년의 성과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팀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스템을 일단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급선무죠. 그렇죠? 전자금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안건이고, 두 번째는 이 표준은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사업 목표잖아요. 금융업체가 뭐 하는 일이 뻔하긴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을 완전히 잘 이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한다면 그렇게 해서 한 7월달 정도까지는 이 팀이 사업팀이 구성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